자,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전 경기가 남아있죠. 아, 일단 유레카니 10전 전승으로 오늘 데뷔맨님 영규님 3대0 3대0으로 결승전 쿨잼까지 4대0으로 모두 다 쓰러뜨려주며 10전 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승까지 따냈고요. 자, 이게 제 2회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의 최종 스코어판이었죠. 그러나 여기에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었어요. 룩스 현재 전세계 랭킹 1위. 아, 룩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광탈을 했어요. 그것도 말이죠, 승승패패패로 정말 끔찍한 대굴욕을 안고 패를 했기 때문에 좀 오바해서 말하면 그렇죠 사실. 하지만 룬님 강한 분이었고요. 전세계 랭킹 9위까지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분명한 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랭킹 1위는 룩스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 되겠죠. 자, 현재 전세계 랭킹 3위를 달리고 있는 유레카님과 전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룩스님과의 이벤트전 7전 4선승제 경기입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왕자를 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두 분도 상당히 붙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유레카님은 원래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저번주에 세계 랭킹 1위였는데 뺏었어요 룩스님이. 그러니까 룩스님이 현재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유레카님은 전 세계, 그러니까 전에 세계 랭킹 1위였던 거죠. 자, 기대가 되네요. 자, 룩스님은 사보 그리고 루피를 두 명 넣어서 쿵푸 루피에 일반 루피를 넣었고요. 이제 2년 후에 루피죠. 루피가 상당히 많은 조합이에요. 우리 유레카님은 루피에 그리고 아오키지 그리고 바제스를 넣었네요. 서포터 상황으로는 골디 로저를 넣었어요. 룩스님 시작하자마자 버닝 게이지 만땅으로 시작합니다. 그쵸, 정상 대전입니다. 정상 대전이라 볼 수 있겠네요 진짜로. 그쵸. 잠깐만요. 자, 일단 룩슨이 쳐냈고요. 아, 지금 유레칸이 얼마 안 때렸는데 룩슨이 쳐낸 이유는 원콤이 나올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쳐냈는데 불구하고, 와, 체력이 90%는 달아서 90% 무너집니다 룩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무너져버리나요? 자, 그러나 사보 좋아요. 화건까지 날려주고요. 자, 저런 지상 화건보다는 공중에서 날려주는 게 좀 아픈 것 같더라고요. 명중률도 나름 좋은 것 같고 상대가 뭐 기술 발동할 때. 자, 일단 빠른 이동으로. 자, 유레카 땄습니다. 아, 야, 룩스님도 이번 판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 아이스에이지 파르티전이군요. 자, 조심해야 되고요. 막아냈어요. 자, 얼음과 화염의 매치. 아, 좋습니다. 룩스님이 이겼는데요. 자, 룩스 사보에 대한 그런 감각이 살아있네요. 자, 바제스 나옵니다. 지금 사실 바제스는 막 그렇게까지, 아, 그쵸, 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룩스님의 능력을 봉인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할만한. 여보세요? 아, 죽었어요! 자, 자, 인생루피 가야 돼. 인생루피 콤보 가야 됩니다. 자, 인생루피 가야 돼요. 아, 그러나 바제스 몸빵으로 약간 이거는 글쎄요. 아, 피했는데요. 자, 그러면 뒤로 빠져주고요. 저 바제스 카드 어시스트, 이거 쳐낼 카드가 없어요. 자, 아, 각성인데요. 자, 급한대로 기어퍼를 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드만 하고 있으면 돼요 유레카님은. 이게 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가드만 해주고 기술 올 때, 기술 들어올 때 횡이동 해버리거든요. 근데 일부러, 아, 이거 횡이동하면 돼. 옆으로 피했죠. 근데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다 피해버려서 이게 루피 기어퍼를 상당히 초보분들이 어려워요. 중수분들도 어려워하는데 피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가드를 해주고 기술 들어올 때만 옆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피해주면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네요. 아, 유레카 실수. 공중 바운드 상태. 야, 유레카 실수한 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룩스 들어가네요. 정확히 꽂았습니다. 잘못하면 저것도 안 들어가요. 제가 캐릭터 이번에 근데 그러나 마무리 당했습니다. 아, 일단 첫 번째 경기 가지고 오네요.
아, 대단합니다, 유레카.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술 들어간 거는 정말 잘 넣었어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제 캐릭터를 이제 한번 촬영을 했잖아요. 필살기 촬영을 해서 곧 있으면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될 건데, 필살기 모음으로. 그거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루토 같은 경우는 근처에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오이가. 근데, 원피스는 하나 까다로운 게 약간 철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상대가 떠 있다 할지라도 밑으로 지나갈 때가 있고, 상대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상대 필살기 넣을 땐좀 까다로운 감이 있는데, 정확히 지금은 그래도 룩스님이 이번 판 지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끝까지 감각을 살아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뭐한 경기 지긴 했지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유레카님은 이로써 오늘 본선 리그까지 합쳐서 11연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룩스님은 4연패를 달성하게 됐고요. 이게 지금 같은 레벨이라 생각하기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 룩스님 파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합니다. 밸런스 망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원피스를 해보면 밸런스가 안 맞아야 재밌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랭크 게임이 그래서 뒤로 가기가 없잖아. 제가 나하고 상성이 안 맞아. 그래도 게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도박 게임이라 볼 수도 있고, 도박이라고만 보긴 어려운 게또 콤보나 개인 기량이 있어서. 자, 지금은 둘다 마르코를 일단 선방으로 꼈고요. 선봉으로. 그리고 룩스님은 에이스에, 그리고 우솝. 우솝이 피살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유레카님은 키자루와 그리고 봉짱을 넣었습니다. 봉짱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리치 길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려고 그냥 넣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룩스님 좋습니다. 마르코가 조금 더 화면 안쪽에 있는 게 룩스님입니다. 자, 그러나 유레카 귀신같이 다시 한번 또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자, 유레카 능력 봉인당했어. 이거 좋습니다. 왔어요. 자, 룩스님 왔습니다. 기회가 드디어 왔고요. 자, 룩스님 판단 좋았어요, 지금. 버프 쓰는 판단. 자, 룩스 갈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유레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시스트 나옵니다. 상대 그 버닝 게이지를 보고, 그렇죠? 크래쉬는 이제 어시스트 게이지, 버닝 게이지가 3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냥 어시스트는 게이지가 두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가 게이지가 없으면 먼저 상위 판정을 맞죠, 당연히. 자, 막아주고요. 자, 룩스 지금 뭐어 브록으로, 아, 브록이랜다. 우솝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야, 근데 우솝이 상당히 편한 카드나. 이렇게 한번 가두면, 이렇게 가두면 여기서 각성 기술 들어가는군요. 띄워주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게 아마 원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빗 나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피스는 좀 다르다고요. 아무리 바로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나루토는 다 들어가지만 약간 철권 같은 느낌이 있어도 필살기가 빗 나갈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아니면 파헤법을 아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근데 룩스님이 아까 저거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쁜 분위기는 아니고요. 자, 주거니 박거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키자로 아웃됩니다. 자, 떨어질 때 한번 가야죠. 아, 마루코로 바꾸네, 룩스. 자, 상대가 패기가 없다라는 걸 알고 지금 들어가는 룩스님 그냥 한 대만 때리면 끝나는데요. 아, 여기서 딸면 안 돼요. 야, 룩스 지금 그쵸, 환수종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판정에서 이겼어요. 자, 공중까지 날아갑니다. 자, 봉짱도 유레카 까다롭게 쓰기 때문에 룩스 최대한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봉짱에게 뒤를 뺏기면 큰일 나는 거죠. 털냄새 맞는 거예요, 다리 털냄새. 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차하면 각성할 수도 있겠는데요, 잘하면. 게이지가, 아, 근데 그 전에 죽겠네요, 게이지 차기 전에. 아, 마무리 당합니다. 자, 에이스. 자, 봉짱으로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에이스 갑니다. 능력 활용해주면서. 그러나 봉장으로 유레카. 누가 봐도 에이스가 좋은 경기인데. 그러나 유레카 엄청난 지금 팽발차기로 마무리. 원코 와 인생 원피스. 아니 누가 이길려 봉장 고릅니까? 점수로 맞추려고. 다른 카드나 서포터가 점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일부러 봉쿠레를 점수 때문에 넣는 거예요. 점수를 맞추려고. 아 근데 이 선수 이기려고 넣었네요. 아 이걸 봉장이 대단합니다. 아니 저게 원콤이 나올 거라 생각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대0까지의 유레카님이 룩스님 몰아넣네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마냥 룩스님이 전세계 1위가 진짜 무너지는 모습을 진짜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하면 안되지만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유레카님이 원래 랭킹 1위였거든요? 그죠? 유레카님이 없는 동안에 룩스님이 그동안 1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정말 제대로 1위가 되기까지 붙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은 1위지만 유레카님이 너무 사기다 진짜. 원조 1위 맛집. 원조 맛집이 너무 맛집이다 진짜. 너무 강하다라는 거. 아 오늘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게 룩스님이 다음 리그 꼭 진짜 우승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대가 너무 강해 지금. 자 세 번째 경기 갑니다. 진짜 답도 없죠 진짜. 아니 봉쿨에도 원콤을 놓는데 무슨. 지금 유레카는 어느 정도냐면 캐릭터에 이미 능력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만큼 라면 하나 먹고 봉쿨에 파고 라면 하나 먹고 그 다음에 키드 파고 라면 하나 먹고 로우 파고 그냥 밥 먹고 이것만 한 거지. 밥도 빨리 먹는 밥만 먹은 것 같아. 진짜 그냥 이것만 한 것 같아 하루 종일.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 룩스님은 모리아 그리고 조로의 상디 넣어줬고요. 자 그리고 유레카님은 오야지 그리고 도플라밍고 코알라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유레카님은 마지막 카드 코알라 뭐 약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저걸로 또 원콤 나올 수 있고. 시작하자마자 각성합니다. 모리아 각성하게 되면 거대 각성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로 데미지 주는 게 아니고요. 거대 각성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오야지가 상당히 큰 편이네요. 자, 오야지를 상대하기 위해서 각성을 간 게 아닐까요? 자, 근데 오야지 잘 막아주고 있어요. 유레카 횡이동만 해주면서 상대가 각성 끝나기 기다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유레카도 지금 들어가다 상당히 아프네요. 이게 가드를 하고 있는 것도 약간 무리인 게 가드 클래시 당할 수도 있고 맵이 되게 좁아요 지금 여기가. 뚫렸어요. 자 설마 역전을 설계했던 거 아닐까요 룩스님이? 지금은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리더 체인지도 완벽하고요. 상디 타이밍도 지금 되게 좋아요. 상디 타이밍 극혐이었어요 룩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룩스님. 타이밍 완벽했고요. 모리아 좋았어요. 자 상디는 여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자를 때릴 수가 없어요. 한 대 때릴 때마다 뭐 마이너스 1정도 되긴 하지만 그 정도는 뭐 인간 언젠간 죽으니까 뭐 예. 아 좋네요. 자 좋습니다. 아 코알라 원꼼 때리려고 하고 있어. 유레카 못 때렸어. 와 진짜 코알라를 동물원 가면 있을 것 같은 유레카가 옆에서 이 잡아줄 것 같은 옆에 코알라를 인생 코알라 최소 전생에 우두머리 자 어시스트. 크래쉬 맞았어요. 글쎄요 이거는 룩스님 이번 경기도 지금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와, 저 등치로 행이동을 하는 유레카. 나오자마자 모리아 때려주고요. 대시바가 주고 평타 들어갑니다. 모리아 지금 각성기술도 없거든요. 뭐야, 모리아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행이동해. 도플라미코 뒤잡혔어요. 록스 와 정말 진짜 미쳤다. 아 이거 세계 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네 진짜. 한국 대 뭐 일본, 한국 대 미국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유레카님 내보내고 싶네. 대단하네 진짜. 인생 원피스입니다 진짜. 아 그 만약 그런 기회가 되면 룩스님 같이 내보내는 걸로. 만약에 허락만 된다면. 갑자기 여기서 솔직히 하나 고백하는 건데 성사될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나루토 멀티리그를 현재 그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일본의 나루토 하시는 분하고 지금 접선을 사실 하고 있어요. 한일전 한번 열어보려고. 한일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한중전이랑 한미전 열어봤는데 난 안 한다 그랬어요. 난 안 한다 그랬는데 한번 이제 해보자 그래서 아프리카 TV 측에서도 한번 추진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일본이 저작권이 까다로워서 거기서 허락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진짜 된다면 특히나 제가 진짜 리그를 주력하러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 진짜 일본하고도 함께 이런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네요. 아 너무 아까운 한국 유저들이 많아요 진짜. 좋은 리그는 없지만 잘하는 유저들이 많아. 그쵸. 자 다음 경기는 원래 일본이 되게 저작권이 너무 까다로워. 걔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번 하자 그게 안돼. 한번 하는데 6화원씩 다 따지고 어렵습니다. 자 유레카님과 룩스님의 경기 제 4경기 매치 포인트까지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유레카 13연승을 달성하고 있고요 본선까지 다 합치면. 자, 자 레디해 주시면 네 번째 경기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둘 다 미호크거든요. 아 또 여기서 진검승부를 가네. 진짜 진검승부지 미호크면. 그쵸. 그리고 둘 다 지금 서포터를 대폭 좀 축소를 한 것 같아. 이번엔 좀 강한 그런 조합을 보여줬네. 유레카님은 점수가 상당히 높아. 에이스 사보 그리고 미호크. 자 룩스님은 미호크 아오키지 루피네요. 화면 쪽에 있는 미호크가 아마 유레카님일 거고요. 자 근데 룩스님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의외로 진검승부에서 유레카가 밀리네요. 아 어시스트까지 지금 제대로 쳐냈거든요. 이번 경기 룩스님 가는데요 나쁘지 않은데요 진짜. 자 막아주고요 아오키지 옆으로 들어갑니다 유레카. 자 근데 유레카의 가장 강한 점 뭐냐, 한번 물면 자신도 물립니다. 근데 자신이 물릴 때는 원콤이 안 나와요. 근데 자신이 물면 원콤을 때리는 선수에서 진짜 무서운 선수거든요. 자 그러나 미호크의 원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 근처로 가서 또 가드 브레이크. 야 피해야 돼요. 저거 맞았으면 죽었어요. 자 아오키지도 원거리 카드인데 접근을 못하네요 지금. 아 룩스. 자 이걸 또 유레카가 미호크 싸움에서 지긴 했지만 그러나 아오키지로 또 정의 구현해줬고요 아오키지한테. 지금 룩스님은 아 짧았어요. 자 횡이동 싸움에서는 일단 유레카가 땄고요. 자 좋습니다. 이게 밀어치면 문제가 되는게 또 가드 브레이크 기술을 또 쓸거를 맞은 유레카님이. 자 옆으로 찌르기. 아 방금 룩스님은 더 말 그쵸 지금.
글쎄요, 도중에 회피가 되나요? 왜 계속 때려대는데 안 때려주려고 지금, 자신이 공격이 안 들어갈 거 생각하고 그냥 너무 소심해지면 안 돼 지금. 자, 룩스. 아, 지금 여기서 무너져 버렸고요. 자, 이거. 아, 에이스에게 공 좀 띄워 주고요. 와! 정말 지금 한 번 뜨면 난리 납니다, 진짜. 자, 좋습니다. 벙어리 먹습니다, 여러분들. 유저는 까면 안 돼, 그래도. 뭐, 그런 말도 하지 마, 아예. 그런 거 막 초딩들이 또, 대사 걸만한 것들 아예 그냥 소재 주지 마세요. 자, 그러나 룩스 상당히 잘해줬네요. 잠시 제가 채팅창 보는 동안에. 자,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사보한테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자, 사보 능력 봉인했습니다. 룩스 경기 어려운 건 맞아요. 경기 어려운 건 맞지만, 글쎄요, 사보 능력 봉인했을 때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 시간 끌면 답이 없거든요 지금 룩스야. 그렇죠, 횡이동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고무고무너 쫙 붙어야 돼요. 붙어주면서도 횡이, 아, 이건 아니에요. 자, 아, 뒤따는데요, 유레카. 와, 이걸 다시 한번 뒤를 따내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해내네요. 아, 저도 진짜 룩스님 많이 응원했습니다. 진짜 유레카님 진짜 거의 세카이노 진짜 제로네, 제로. 아, 본선 2위 합쳐서 전세계 랭킹 1위까지 제압을 해주면서 14연승을 만들어줍니다. 4대0으로 룩스님을 쓰러뜨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레카님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룩스님이 못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예 의심도 하지 말고 괜히 그런 채팅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대전 게임을 하면서 알기 때문에 이게 지면 까기가 정말 쉬운 그런 소재거든요.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게임을 해보면 정말 이제 유저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 랭크 1위를 찍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룩스님이 좀 많이 유레카님한테 스코어를 많이 내준 감은 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룩스님 되게 많이 응원하면서 봤어요. 룩스님도 잘한 부분이 있었어요. 룩스님은 횡이동 못하거나 못 때리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잘할 땐 잘했어. 근데 단지 유레카한테 빨리면 뭐다? 원콤이 나온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승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을 못 치거나 룩스님이 같이 뛰는데 못 뛴다, 그게 아니에요. 유레카님은 지금 원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만 안 나오면 룩스님이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긴 현실적으로 어렵죠. 왜냐면 유레카님 배운 거를 안 써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룩스님이 원콤을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 주 리그 때도 만약 이 두 분이 나오신다면 진짜 이제는 원콤 매치가 가장 큰 원피스 버닝블러드의 진짜 철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단 콤보 하면 나오면 진짜 아작난다고. 아니면 뭐 이제 여러가지 기술 조합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술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나느냐, 이제 수련이 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룩스님은 오늘 4대0을 내주긴 했지만 좀 유레카님의 사기적인 원콤해진거지 절대로 뭐 진짜 게임을 질만한 경기는 없었어요. 그냥 왜죠? 이런 느낌으로 전 내 경기 봤어요. 솔직히 죽어있어, 보는 사람이 봐도 죽어있어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벤트전 경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오늘 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재밌는 리그 또 많이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에서도 이제 일요일날 또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시간이 되면 확대할 생각이에요. 요새 많이 시간이 없어서 리그를 주말에 3개를 뛰다 보니까 오늘은 또 리그만 한 10시간 해설을 해야 돼요. 이따가 또 바로 2부에 나루토 멀티리그가 있어서 그만큼 제가 노력하는 좀 알아주시고 많이 방송 와주시고 유튜브에 조밤은 검색해서 많은 구독하기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설 전문 BJ 조밤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